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배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을 간단한 한 단어, 한마디의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키워드 배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이청원 FA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디지털 마케팅부의 이건희 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잘 시장을 한마디로 재미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지, 어디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먼저 이청원 FA의 오늘 시장 정리하는 키워드 한마디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FA는 오늘 키워드로 사나 없이 어찌 사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엔터 관련된 걸그룹의 사나라는 이야기일 텐데, 자, 이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이청원 FM님, 어떤 의미로 오늘 이 사나 없이 어찌 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흐름 자체가 섹터 자체의 움직임이 매우 조용히 잘 가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제가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저런 제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가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는 기업들은 일종 변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구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일종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편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JYP 엔터나 YG 엔터와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것도 분명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업황 자체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우선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건데 현 시점에서 매니지먼트 회사들 대다수가 국내가 되든 국외가 되든 매출 비중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계속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역시 리오프닝 관련 수혜가 적지 않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카지노라든지 항공이라든지 한 번 정도는 꺾였던 기업들이 많은데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는 것은 역시 매출적인 부분, 매출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방송, 공연, 콘서트, 또 음원, 음반 여기가 다 좋을 것으로 전망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올해 전망치가 대략 4,5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음반 같은 경우에는 대략 8,000억 원 수준의 매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른 매출의 개선세는 결국 시간을 두고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반 매출 또한 기존에는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로 매우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는 대략 3에서 4%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30%까지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기존 코로나19 전에는 국내, 일본, 중국 정도에 국한되어서 매출이 발생을 하다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오히려 매니지먼트 사이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다각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이대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올 한 해 해당 섹터에 있는 많은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어쨌든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다른 엔터주들, 뭐 SN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적대적 M&A 관련된 이슈들이 있으니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FA님? 네, 우선은 우리 산하가 있는 JYP 엔터를 네. 당연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주가를 살펴볼 때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난 며칠 전 하루 매도세가 딱 보였을 뿐 그 외에는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기타 기업들보다는 국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연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고 중국이 다시 한번 문을 열게 되면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사의 기업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들어서 변동성이 5% 이상 움직임이 나타난 적이 네. 거의 없습니다.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2월 22일에 다시 한번 240일 기준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외국인들의 이탈이 지금까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 흐름은 크게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여지없이 매수할 시점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자, JYP는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내고 있고 다른 엔터주들도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 네, YG 엔터도 살펴보면 YG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250억 원, 영업이익은 215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 또한 조금 전 JYP 엔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차이가 있다면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JYP만큼 좋진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이 조금씩 괜찮았고 덕분에 해당 기업의 주가 또한 완만하게 상승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실적 전망도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액은 4,670억 원, 영업이익은 76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공연이 역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뭐 태국이나 기타 동남아 지역에서 블랙핑크라고 하는 걸그룹의 공연이 많이 내정이 되어 있고 일본이나 기토 북미 지역에서도 네. 다양한 공연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네. 면에서 시장과 섹터 자체의 움직임 오로지 그것만 보시고 해당 섹터는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나 없이 어찌 사나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댓글에서 사나가 진짜 탈퇴하는 줄 알았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좀 나왔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보시고 이관희 부장님은 또 어떤 종목 떠올리셨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뭐 엔터 관련돼서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뭐 사실은 SM 이슈가 다 하이브랑 SM의 이슈 그쵸. 때문에 좀 많이 빨려 들어간 모습인데 관련해서 이제 SM 1대주고 JYP가 2대주주인 DOU를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DOU? 예,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보면 DOU는 최근에 성장성, 뭐 SM의 인수 여부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뭐 매각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플랫폼 DOU 버블이라는 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료 구독자가 지금 지난해 한 170만 명까지 지금 늘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한 90만, 2020년에 90만 명이었는데 지금 한 17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버블에 대한 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네. 최근에 급등했다 빠진 이유는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슈를 제외하고 나면 완만하게 올라왔다. 그러니까 차트에서 2월 초순, 2월 한 10일 정도의 차트, 은봉 크게 나온 차트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조금 제외하고 보시면 차트가 좀 뭐 이렇게 이쁘게 지금 조정을 잘 받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계속 성장세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지금 하이브가 만들어 놓은 또 위버스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보다는 작지만 DOU의 버블이 성장성은 더 크기 때문에 뭐 하이브에 인수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그냥 본업만 파악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뭐 지금은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주 중에 또 이건희 부장은 이 DOU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 하이브에 인수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주가가 막 등락을 거듭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본업을 봤을 때 충분히 성장성이나 주가의 흐름도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엔터주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관희 부장이 바라보고 있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시선을 집중하고 계실지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관희 부장은 SF 영화 같은 시장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느 쪽을 주목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뭐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우주항공 이쪽 산업에 대한 관심,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 자 부장님, 자 우주항공 산업 어느 쪽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왜 이렇게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였냐라고 보면 세아창원 특수광이라는 네. 이제 세아베스트의 100% 자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X에서 이제 로켓 뭐 위성용 특수화금을 공급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기사 하나로 지금 세아베스트 지주는 상한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스페이스X가 지난해부터 올 초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얘기 계속 나왔고요. 원앱도 마찬가지로 진출한다고 나왔습니다. 저궤도 위성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잡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뭐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다가 한동안 또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또 좀 잠잠해졌죠. 로봇이랑 네. AI에 밀려서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로봇, AI, 우주항공 다 지금 뭐 SF 영화에 나왔던 얘기들이 지금 실현되면서 그러네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항공이 뭐 지금부터 간다 안 간다 이런 걸 떠나서 이 관련돼서 좀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우주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인공지능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와닿게 될지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 또 감을 못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시장들이 바로 반응하는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어떤 모멘텀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원앱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우리나라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좀 확인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올해 뭐 또 우주항공청 설치부터 뭐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드디어 이제 좀 돈을 버는 사업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네. 기대감이 형성돼 있고 특히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면 우주항공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 뭐 중궤도 위성 관련된 인공위성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좀 더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세계적인 기업인 원앱이랑 뭐 스페이스X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덤비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관련돼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랑 거래를 했던 기업이 켄코 아이로스페이스고요. 그다음에 원앱과 지금도 거래 중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하는 게 인텔리안 테크고 그 외에 이제 광급이라든지 뭐 사우디 중동 쪽에 진출했던 회사가 AP 위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세트렉 아이라든지 뭐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오늘 보면 AP 위성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공부를 이 기회에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쭉 정리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 보이는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몇 개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AP 위성은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종목을 한 두 개를 말씀드리면 켄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오늘은 뭐 되게 화려하게 뭐 양봉 갔다가 음봉 갔다가 뭐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은 39억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올해, 작년에.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특수 원료, 원재료랑 이제 뭐 파츠 이런 쪽을 이제 고성장세를 지속한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네. 한마디로 몸통입니다. 이제 우주항공 산업은 소재가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 대신에 튼튼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공기의 몸체도 만듭니다. 켄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UAM이라고 해서 지금 뭐, 도시교통항공, 이것도 지금 관련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볍고 예,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엮여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제 거래했던 데가 미국의 나사, 그다음에 뭐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이쪽에 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산업이 커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스페이스X가 국내에 만약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좀 더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한 종목 더 볼까요? 예, 인텔리안 테크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네네. 회사는 원래는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위성 안테나를 제작했던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는 바다에서 돌아다니는 원양어선이라든지 뭐 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위성 통신을 쓰는데 그 위성 통신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처음 개발해서 이제
만들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처음 만든 건 아니고 개발해서 이제 팔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네. 이 회사가 지금 경쟁사가 하나 있는데 그 경쟁사가 지금 위성 안테나 쪽으로는 조금 뭐 죽어 있고요. 오히려 선방용 쪽으로 좀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이 인텔리언텍과 차기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저궤도 중궤도 위성의 안테나인데 이것들을 지금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앱과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원앱이 지금부터 올해부터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형 저궤도 위성들을 쏘아 올리기 시작하면 인텔리언테크는 계속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뭐 작년부터 보시면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다시 한번 리레이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뭐 좀 관심 종목에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인텔리언 테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똑같이 이 SF영화 같은 시장이라는 키워드, 이청원 FA님께도 똑같이 공유를 해드렸죠. 보시고 어떤 영화 같은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저는 영화 같은 종목까지는 아니고요. 네. 조금 넓은 의미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이나 방산 그리고 항공 우주라고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세트레가이예요. 다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조금 적은 기업이 시장이 조금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관점에서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2조 5천억 원 정도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145% 증가한 1,766억 원 수준이 나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 결국 방산이나 항공엔진, 기타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 또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성 시스템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항공 우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내수가 되든 수출이 되든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그리 크진 않지만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이 당연히 좋다면 앞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가 흐름 또한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늘 소폭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오늘과 같은 시점은 매수하는 시점으로 바라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의 상승과 섹터 자체의 흐름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주가가 이대로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당 기업 또한 계속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청원 FA의 우주항공과 관련된 종목을 체크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희 부장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금 가격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라는 네. 자회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성 관제 통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관제 센터죠. 이제 보면은 위성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조작해 주는 그런 관제 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로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신냉전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블록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방산 관련된 수주는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신고가를 계속 내도 네. 특별하게 브레이크 걸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조정이 약간 나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건희 부장이 오늘 시장에 대한 키워드, 여 SF영화 같은 시장이라고 해서 우주항공 관련 섹터 업종도 정리를 해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언 테크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정해드렸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배틀 이건희 부장 그리고 이청원 FA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